난 헤어지기 싫어.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싫어. 이건 안 할 거야. 어머님도 허락하셨어요. 그만 놔줘요. 지원아,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놈이었니?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나쁜 놈이기만 했었니? 당신하고 살면서 늘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. 당신 덕분에 사치도 하고 다른 여자들이 갖지 못하는 거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. 우리 친정에는 든든한 사위였다는 거 부정 안 할게요. 그렇지만 이제 우린 더 이상은 안 돼요.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견뎌내기도 싫어요. 미안해요. 그 사람 사랑하니? 정태환? 네. 다른 남자 사랑하면서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어요. 당신한테 그런 모욕 주긴 싫어요. 너만 괜찮다면 난 견디면서 살 수 있어. 겉모습만으로 살 수 있어 난. 아니요, 난 싫어요. 이제 그렇게 사는 거. 단 하루를 살아도 진실되게 살고 싶어요. 우리 사이는 이미 금가버렸어요. 되돌릴 수 없이 깨져버렸어요. 지원아, 내가 가진 거 다 줄게. 전부 다 줄게. 가지만 말아줘. 나 그렇게 가치 있는 여자 아니에요, 여보. 그러지 마요.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.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. 당신하고 같이 살면서 많은 거 누리고 살았고 이혼하게 된 데는 내 책임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. 지원아, 되도록 당신이 내게 잘해주신 것만 기억할게요. 당신도 나쁜 기억 다 버리고 꼭 치료받고 새 출발하길 바래요.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리지도 않고 바로 이혼하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? 어떻게? 그애 이미 마음 정했더라. 그리고 협상은 상대가 이럴까 저럴까 흔들릴 때나 통하는 법이야, 이 바보야. 어머니, 전 제 아내 잃기 싫어요. 세상은 좁지만 여자는 많아. 등신같이 울지 말고 위자료 법정 한도 내에서 딱 줄 것만 줘. 단돈 한 푼이라도 더 주지 말고 내쫓아버려. 그리고 보석도 시계도 모피도 절대 주지 마.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올 때 맨몸으로 온 것처럼 내보내. 아니요, 다 줄 거예요. 지원님 받을 자격 있습니다.
저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. 아니, 너에게 다시 돌아오길 기대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나서 고생을 해봐야 다시 돌아와. 아니요, 다신 안 돌아와요. 지원이 절대 다시 제게 안 돌아와요. 한번 길들여진 새는 야생에서 못 살아.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. 그 애 반드시 돌아온다. 내게 해도 좋아.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? 돈보다 더 매력 있는 상대가 아니란 걸 생각보다 더 일찍 깨닫게 될 거다. 그러니까 그 쇼 당장 그쳐. 쇼라고요? 이게? 예. 넌 내 속에서 낳은 내 자식이야. 내가 너한테 속을 것 같니? 정말 지원이를 다시 찾고 싶다면 내가 팁 하나 주마. 다이아몬드에 물린 여자는 들꽃으로 공략하는 거야. 더 큰 다이아몬드가 아니야, 이 바보야. 김비서! 출발하자. 명서가. 내게서 미안하단 말을 들 거라고는 기대하지 말아라. 알겠지만 난 그런 여자 아니야. 나 같은 여자한테서 태어난 거 네 팔자지. 누구의 죄도 아니다. 네, 태어나긴 했죠. 팔자라고요? 저주 아닌가요?